자, 여러분, 지금부터는 조선의 15번째 임금 광해군 편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광해군은요,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엄마가 정식 왕비가 아니라 임금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대군이 아니라 군의 지위를 갖게 된 거죠. 사실 세자 책봉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1592년에 임진왜란 아시죠?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자 당시까지도 세자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전란이 터지면 우리가 이제 세자를 국본이라고 하죠. 이 세자 책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전란 통해 임금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평양에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됩니다. 근데 사실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전란 중에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이걸 분조 활동이라고 하는데요. 임금인 선조는 의주에 도망가 있고, 세자인 광해군이 분조, 작은 조정을 이끌고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를 누비면서 근황병이라고 하죠. 임금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병사를 모집하고, 그다음에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관군을 독려하고, 민심을 수습하고,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전란이 끝나고 사실 광해군이 정식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또 순탄하진 않았습니다. 왜냐면요, 선조가 뒤늦게 또 장가를 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임목왕후인데요. 그 임목왕후의 사이에서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. 사실 세자로서의 광해군의 지위는 불안불안했던 거죠. 근데 1608년에 선조가 죽고, 당시 이제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광해군이 임금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임금으로서 광해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를 거예요. 대동법 실시, 중립외교, 그다음에 폐모살제. 자, 대동법 실시는 뭐냐면요, 사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중요한 조세 개혁으로 일컬었습니다. 기존에 이제 특산물을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, 이 제도가 사실 변질이 돼 갖고 백성들이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. 이 제도를 이제 뭡니까? 고친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. 자, 여러분, 이 대동법은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,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광해군 때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.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숙종되지만, 이 중요한 조세개혁인 대동법에 어떤 기초를 닦은 임금이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. 또 여러분, 광해군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중립외교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. 자, 당시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북방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는 국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고요. 그다음에 랴오뚱 만주에서는 누르하치 세력, 여진족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침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이 후금을 대대적으로 이제 군사원정을 하는데, 자, 우리 조선 보고 원병을 보내라고 합니다. 당시 이제 광해군은 고민스럽죠. 명을 도와서 후금을 공격하자니, 날로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후금의 보복이 두렵고, 그 다음에 명의 요구를 거절하자니,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의 도움을 받은 처지라, 명에 대한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, 이 조선의 어떤 양반 사대부들의 반대가, 반발이 심할 것 같고, 사실 이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아주 실리적인 어떤 중립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. 명을 도와서 후금을 공격하는 그 지원병을 보냅니다. 그런데 당시에 도원수였던 강문립 장군에게 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 라고 이제 특명을 내리게 되죠. 당시 이제 광해군이 이렇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철저히 뭡니까? 실리적으로 이 당시에 후금과 명과의 어떤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는 큰 전란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
광해군이 1623년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죠. 광해군이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게 됩니다. 이게 반정세력,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반정에 굉장히 중요한 구실, 명분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제주도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과연 이 광해군이 이렇게 많은 굵직굵직한 어떤 업적을 남겼는데 과연 우리가 조나 종이라고 하는 정식 묘호도 갖지 못한 군으로 평가자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